풀어줘. 제일 좋아하는 거 시트러스 샐러드. 아, 참아야 돼. 아, 생선 하나 먹어야지. 오, 예. 오랜만에 뜯습니다, 오늘. 안심 원육은 어딨어요? 원육은 없어요. 안심 원육 안 팔아요? 예. 안심 원육은 없어요. 소분되는. 만원이 넘어가네. 왜 이렇게 비싸냐? 아, 12만원? 아니 저거 저게 24만원 정도였으니까 이거밖에 안 사는데. 와, 세상에. 이마트에서 뭘 사고 코스트코에서 뭘 사는지 까볼까요?
가서 이걸 사러 갔다 온 거예요. 이 안심 원육. 안심 원육을 사러 갔는데 코스트코에 없다고 하더라고요. 결정적으로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마트 그 트레이더스 간 거고,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기 전에 이제 코스트코에서 이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, 뭐랄까, 생각보다 비쌌다? 아니 뭐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데, 생각만큼 싸지 않다. 이게 맞는 말 같다. 생각만큼 싸지 않아서, 아 그냥 이마트 트레이더스 가야겠다. 왜냐면은 혹시 코스트코는 회원비도 있어야 되고 현금이나 현대카드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약간 좀 제약이 있는데, 이마트는 좀 그런 게 없잖아요. 그래서 갔는데 일단 원하는 게 원육이 있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안심을 이렇게 냉동으로 팔더라고요. 좀 두고두고 먹기 좋을 것 같아서 샀고. 아 코스트코는 비싸다고 말한 게 고기가 생각보다 비쌌어요. 고기 이 안심을 사러 간 거였는데 미국산인데 100g당 만 원이 넘는 꼴이었어요. 대량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. 아무래도 맛있는 고기이다 보니까 퀄리티를 높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좀 퀄리티는 낮아도 되는데 좀 대량 구매를 하길 원했는데 좀 그런 게 안 맞아서 나하고 좀 맞지 않았다 코스트코가. 아무래도 야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대용량으로 있다 보니까 확실히 코스트코 이쪽은 외국 제품들이 좀 싸겠지만 한국 국산 야채들 이런 것들 대량 구매하기에는 고구마 이런 것들.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회원비도 없고. 그리고 코스트코에서는 소고기가 없어서 연어를 좀 잡고 맨날 닭가슴살만 먹다가 좀 치킨을 먹고 싶어서 국산 치킨. 그리고 제가 주로 쓰는 화장품, 이거는 인터넷이랑 거의 비슷해요. 비슷하더라고요. 최저가 인터넷 찾으면 오히려 여기 코스트코보다 좀 더 싼 게 있긴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냥 간 김에 샀습니다. 배송료 이런 것도 들 수 있습니다. 면도기, 제가 원래 칼면도기 쓰는데 이상하게 피부에 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서 전동면도기 쓰다가 칼면도기로 바꿨는데 칼면도기를 바꿨는데도 좀 상처도 나고 이래서 어차피 날도 거의 다 써갖고 약간 전동? 미세진동이 있는? 면도날이랑 같이 있는 거 원래 면도날만 14개 있는 거 사려다가 전동면도기도 같이 사서 이걸 샀어요. 이거 사고 아마 저는 이 전동면도기하고 같이 번갈아가면서 쓸 것 같아요. 너무 칼면도기만 쓰니까 자극적이어갖고 매일같이 칼면도기를 쓰기에는 수염이 막 두껍거나 자주 엄청 많이 나는 편이 아니어서 번갈아 가면서 쓰려고. 전동면도기도 좀 필요하겠더라고요. 산 걸로 따지면 막 코스트코에서 40만원, 트레이더에서 30만원, 70만원, 거의 80만원 가까이 쓴 건데 산 거는 별로 없어서 와 80만원 썼다고 해서 좀 놀라운데 생각해보면 안심 언거, 냉동, 2.2kg, 원육, 5kg 2.2kg에 2.3kg 거의 5kg 가까이 대략 5kg 가까이와 냉동을 2.2kg 샀고 거의 두 달 동안 소고기하고 고구마하고 파프리카하고 먹으면서 아보카도랑 먹으면서 식단하면서 운동하면서 할 것들을 샀습니다. 이거는 제가 진짜 호빵을 좋아하거든요. 광고 아닙니다. 제가 진짜 이 팥을 좋아해서 정말 먹고 싶은데 먹으려고 비장용으로 산 거예요. 이렇게 끝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코스트코는 뭐 홈파티가 있지 않는 이상 거의 가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 옛날에는 트레이더스가 없었으니까 코스트코를 좀 많이 갔다면 트레이더스가 전도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. 회원비 없고 가격은 뭐 조금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니까 앞으로 저는 코스트코는 안 갈 것 같아요. 끝. ¿Qué es eso?